안녕하세요. 황코TV 황컴입니다. 오늘 영상은 노트북 수리도 영상을 찍었었고 쇳불도 담김에 한다고 영상 찍은 김에 지금 좀 노 좀 적어 놔야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에서 이제 메인보드랑 그래픽카드가 고장났다고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뭐 먼저 메인보드 먼저 수리를 진행을 할 거고요. 메인보드 고장 증상은 적어주신 게 갑자기 전원이 꺼진 후부터 작동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3930K CPU가 이상이 있을 것 같아 여분의 3820을 테스트용으로 발송합니다. 이제 여분의 이제 재운 CPU까지 하나 더 동봉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바로 수리를 진행을 할 거고 그래픽 카드는 나중에 먼저 하고 메인보드 먼저 테스트와 수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메인보드를 테스트하는 법에 대해서도 같이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ASUS의 X79 익스트림 9 모델을 보내주셨고요. 파워는 이제 잘만의 1200W짜리 저희 테스트용 파워예요. 수리나 점검할 때 쓴 파워이기 때문에 전원 반응 자체가 없고 지금 이 호스트 카드에서도 지금 스탠바이 3V 전압 자체가 안 들어옵니다. 지금 파워는 온 시켜놨고 이래도 이래도 3.3V는 안 들어오네요. 어디가 쇼트가 난다거나 아니면 뭐 PCI가 사우스브릿지 쪽 PCI가 나갔을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일단은 파워는 빼겠습니다. 쇼트는 아닙니다. 사우스브릿지는 지금 육안으로도 깨지는 적도 없고 지금 뭐 딱히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러면 일단 CPU 쪽 한번 열어볼게요. CPU 쪽도 딱히 뭐 뚜따 해봐야겠지만 뚜따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니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안 잡아먹는데 이거 믿고 이거 CPU 쪽 안 따봤으면 이제 점검하는데 시간 많이 잡아먹었을 것 같아요. 지금 CPU 쪽 소켓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서멀 그리스도 많이 흘려져 있고 일단은 세척 먼저 하고 한번 펴볼게요. 쇼트 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브라켓 제거 해가지고 핀 교정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쪽 손상됐고요. 이쪽 휘어져 있고 쇼트 나고 지금 접점 쪽 지금 다 서멀 그리스로 좀 많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아니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안 잡아먹고 수리가 바로 들어가는데 왜 사용 중에 꺼졌다고 하셨을까요? 안 잡아먹는데 일단은 가이드 제거했고요. 세척 먼저 바뀌었어요. 일단은 메인보드 불량 소자까지 확인을 했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고급형 메인보드다 보니까 이제 서버형 메인보드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소자 자체가 국내에는 또 재고가 없고 저희가 또 가지고 있는 패보드에서도 맞는 게 없다 보니까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고객님께서도 시간을 좀 드리더라도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요거가 수리가 되고 난 거는 블로그에 포스팅으로 제가 후기를 수리 완료기까지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고요. 에즈락의 X79 익스트림 9 모델에서 일단은 이 회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도를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메인보드에 3.3V 전압 자체가 안 나옵니다. 칩셋 자체가 불량으로도 의심을 했는데 칩셋 불량은 아니고요.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지금 이제 그 메인보드 24번 핀 있어요. 이쪽에서 지금 9번 핀 자체가 이제 스탠바이 5V를 보내서 3.3V로 스탠바이 승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운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트리거 신호가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그 메인보드에 트리거 신호가 입력이 되면 사우스 브릿지에서 신호를 입력을 해서 파워에 12V, 5V, 3.3V를 공급을 하라는 신호를 뿌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파워에서 5V 스탠바이 신호 자체가 메인보드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다 해봤어요. 이쪽 5V 전압에 쇼트 나는 것도 없고 전압도 정상적으로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5V짜리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로 해가지고 이쪽 뭐 보드 쪽으로 보시면 이쪽 부분이에요. 이쪽 코일 위쪽으로 그래서 이쪽 전류저항 통해 가지고 위에 간 다음에 이제 이쪽 콘덴서 통해 가지고 요 이제 IC칩으로 들어갑니다. 4번 핀으로 이제 ATX 스탠바이 5V 짜리가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5번 핀으로 3V 그 펄스 뭐냐 이거 파동을 보내요. 주파수를 보내는데 여기서 이제 3V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 소자 물량인데 요 소자가 좀 비싼 소자예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땐 요거 3V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수리를 하면 요거만 교체하면 정상적으로 잘 수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후에는 또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요거 이후로 제가 쇼트 검사했을 때는 딱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걸리더라도 수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수리 기다리더라도 수리를 진행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메인보드 소켓 핀 교정했고요. 그래서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무전원일 경우에는 대부분 파워가 나가거나 뭐 메인보드 쪽 이제 잘 나가는 MOSFET CPU 전원 라인 MOSFET 쪽이 쇼트 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아예 스탠바이 전압 자체가 안 나온다는 거는 이제 메인보드에 이제 뭐 간단하게 말해서 SMPS로 말씀드리면 한 2차 측이라고 보시면 돼요. 2차 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 메인보드 그러니까 이 파워 같은 경우는 220V만 꽂아놓으면 5V를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메인보드에 5V를 보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컴퓨터나 부품을 오래 쓰시고 싶으시면 전원 코드를 뽑거나 아예 스위치를 차단을 시켜야지 이 대기 전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부품이나 이런 수명이 올라갑니다. 그 점은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5V가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이 IC칩으로 들어가서 IC칩에서 스탠바이 3V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3V가 코일로 들어가서 코일이 열로 연결되어 있죠. 열로 연결되면 이쪽 라인 들어가고 보면 여기 IC칩에서도 여기 보시면 사우스 브릿지 칩이에요. 그러면 여기 3V 스탠바이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파워 스위치가 달려있는 모델이거든요. 3V 스탠바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그런 요런 메커니즘으로 그 컴퓨터가 가동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이 위에 CPU 보조 전원은 꽂을 필요 없고요. 여기에 24V 꽂으면 24핀짜리 꽂으면 여기에 이제 스탠바이 3V 전원 올라옵니다. 요거는 정상적으로 3V 스탠바이까지 한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에즈락의 B85M보드 여기 제가 일부러 다 회로도를 받아놨어요.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ATX 5V 스탠바이가 들어가면
애 같은 경우는 이쪽 소자가 없고 여기 요 소자입니다. 요 소자가 3V 스탠바이로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2번 핀 3 이게 어차피 요거는 같이 붙어 있는 소자고. 그래서 요 소자가 요거예요. 보시면 요 소자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찍어 보면 3V 3.3V 나오죠. 3.4V. 요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서버용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그 소자가 3V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불량이라는 거. 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렸어요. 영상 찍으면서 이 소자를 주문을 했었는데 해외 직구로 오면서 일반 우편으로 와버렸어요.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맡겨주신 분한테도 너무 죄송해도 어떻게 뭐 방법이 없습니다. 물건이 안 와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보여드리면 소자가 교체는 했어요. 교체 다 했고 그때 그 스탠바이 3V 소자 5V가 3V로 변환되는 소자 자체 여기 있는 소자 이만합니다. 교체 완료했고 지금 컴퓨터 한번 부팅해서 테스트하는 모습까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CPU 이 안에 기본에 동봉되어 있던 CPU는 불량이라서 지금 CPU는 기존에 하나 더 보내주셨던 걸로 교체를 했어요. 요 CPU는 불량이 났습니다. 그리고 교체하니까 스탠바이 3V 정상적으로 LED 들어오고 전원 버튼 누르면 포스트 부팅 되면서 정상적으로 화면이 나옵니다. 네, 지금 뭐 윈도우까지 해가지고 장치 정상적으로 지금 잡히고 할 겁니다. 문제없이 수리 끝났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중요한 컴퓨터나 중요한 내 소중한 비싼 부품들 맡길 때 그냥 아무 업체나 맡기시는 건 좀 약간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판 수리하는 업체라고 해가지고 수리가 완료되고 나서 망가져가지고 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설거지한다 해가지고 수리를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같이 보내주신 이제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도 1070Ti인데 기판을 맨 처음 열어보았을 때 이런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BJ리 히팅 작업을 같이 한 건데 각 모서리 끝마다 칩본드라고 GPU를 고정하는 본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거를 고정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작업을 했을 경우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 정도면 수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작업을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이렇게 리팅 작업을 하니까 복구가 되더라. 그래서 작업해놓고 망가지면 이거 수리 불가입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칩 다 볼 다 붙어 있어가지고 이거 BJ 리웍 작업 말고는 못합니다. 리볼 작업해야 돼요. 리볼. 여기에 그 지금 BJ 리볼 작업까지 다 완성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도 지금 동일한 증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쪽까지 아마 리볼 작업을 하면 정상적으로 복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지금 윈도우 잘 켜진 모습 보여져 있고 이렇게 PC 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